이제는 말 그대로 김무성 이번 전 원내대표가 이번 인사쇄신, 흔히 말하는 이번 분란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새롭게 선택한 영입 인사의 한 사람이 김무성이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야전 사령관입니다. 그러니까 기획력도 있고 특히 이 조직을 아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박근혜 후보에게 거친 이야기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좀 편안하지는 않지만은 거친 목소리를 내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 진영을 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김무성 의원이 거친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종시 그 발언 때문에 박근혜 후보하고 좀 등을 졌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거친 말을 과감히 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앞으로 거친 말 되게 좀 이렇게 자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경험이 있지 예,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박근혜 후보의 위기라는 게 핵심 측근과 당 지도부는 이 대선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당내의 폭넓은 어떤 참여와 소통을 전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. 본인들이 또 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세론에 안주해서 뭘 해야 할지, 또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,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 전혀 고민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대선 전쟁에서 이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을 해 주십시오, 도와주십시오. 그럴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. 그건 아니다 이거죠. 그래서 이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선을 끌고 가는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뭐 대통령을 그냥 이렇게 상납하는 행태나 마찬가지는 그러니까 겁니다. 지금 그 소통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은 황우여 대표나 이한구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. 핵심 흔히 말하는 캠프의 측근 인사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겁니다. 최경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최경환 비서실장 이제 그만두셨고요. 자, 이제 그 자리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? 일단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그 선대위원장으로 간 거는 찬성하신다는 얘기 같고 저는 들었고.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향후 70여일 남은 이 대선판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선장을 이제 찾았습니다. 그게 김무성 의원. 김무성이죠.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. 김무성 지금 현재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계로서 한때는 또 친이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구성원들을 잘 아우르고 추스르는 그런 한마디로 소통에 큰 힘이 있습니다, 그 사람. 아,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소통시키는 예, 큰 힘이 그런 있습니다. 힘을 갖고 있다. 또 아울, 친이계 친박계 모든 걸 아우를 수 그렇습니다. 있는. 그리고 또 조직을 아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대선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마디로 조직을 빡세게 돌립니다. 정말 조직이 진정성 가지고 처절하게 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. 소외감 없이 또 차별 없이 이렇게 끌어 넣는다는 것이죠. 그걸 잘하는 사람이 김무성이에요.